넌 우리 집 며느리로서 항상 교양과 품위를 잃어선 안 된다. 네, 어머님. 헌데 오늘 너의 패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구나. 네? 너 이 옷 이거 어디서 났니? 이거 304동 의류수거하면서요. 수준하고는 506동이 훨씬 잘 사는 동네니까 거기 가서 주소 입어라. 죄송해요. 어머님, 진짜. 아버님 오셨습니다. 어, 그래? 아, 참나. 여보, 어서 오세요. 그래요. 아니, 오늘 퇴임식은 잘 하셨어요?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구걸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아쉬웠나 보더라고. 아니, 왜요? 아이고, 상가 번영의 과일 가게 김 회장 있잖아요. 그분이 왜요? 아, 나 과일 껍데기 남은 것 좀 달랬더니 아, 글쎄 나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. 아이, 소금 그 비싼 거야. 잘 좀 모아둬요. 배고플 때 찍어 먹게. 아, 당연하죠. 자, 그리고 세아가. 네, 아버님. 자, 이거 받아라. 아버님, 이게 수박 껍데기인데 자, 알맹이가 많이 붙었더라. 너 먹도록 해. 어머, 아버님. 며느리 사랑의 시아버지라더니 감사한 줄 알거라. 네가 어디 가서 그 수박 그 빨간 알맹이를 먹어보겠니? 나도 태어나서 좀 그만하세요. 노블리스 오블리제 몰라요?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아야지. 아, 워낙 귀한 거니까. 미안해요. 오늘 어디 다녀왔습니다. 그래 아들 어서 오거라. 어, 그래 병철이 왔냐? 네, 가방 좀 받아요. 그래, 그나저나 그 나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? 브리핑 한번 해봐. 예. 역전 동향 시세가 지금 현재 패닉 상태 수준입니다. 안 역전 좋아? 동향 천원선이 붕괴되고 내일이면 300원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. 그래. 이럴 때일수록 말이야. 네가 후계자 수업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동전을 대다 네 걸로 만들란 말이야. 아니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... 남자가 야망이 없어가지고 이 애비가 한참 잘 나갈 땐 말이다. 내가 이 길거리를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돈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.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. 아버님, 그리고 사천 식당과도 거래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왜? 거기는 우리가 20년 동안 남은 반찬 주워 먹었던 데 아니야. 식당 아주머니가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. 어머나! 아이, 그럼 우린 이제 뭘 먹고 살아요? 어, 좀 허구가 좀 떨지 마요. 잘 찾아봐. 개도 안 먹는 음식은 있을 거야. 개가 안 먹는 음식이 어딨어요? 부산역까지 유학 갔다 온 놈이 그런 거 아직도 몰라. 과자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개 머리가 들어가지가 않아.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질식사야. 여보. 이런 걸 노려보란 말이야.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모으자고. 자, 그리고 세아가. 네, 아버님. 오늘부터 동양 나가도록 해. 저 어머님, 아버님. 전 못하겠어요. 아니 왜? 쪽팔려요. 뭐? 뭐? 쪽팔려?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냐? 죄송해요. 대학 동기들이 자꾸 알아봐서요. 하여튼 동양 뼈대 없는 집안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밥 굶기 싫으면 당장 깡통 차고 따라와. 네, 잠깐만요. 중요한 자리니만큼 격식에 맞게 가야지. 자. 열심히 한번 해봐. 꼼꼼하셔. 가자꾸나. 내가 사랑.